우리는 살다가 희한한 사람을 한 분씩 보곤 합니다. 그거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나르시스트에게 얼토당토하는 무시를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문제의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의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다가 와사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가게의 주인이 좋지 못한 장난질을 한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게 주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보도가 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건이 보도된 뒤에 문제의 초밥집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인스타에는 해당 초밥집을 찾아가 직접 문제의 초밥을 시켜먹었다는 인증샷이 넘쳤었는데요. 해당 초밥집의 초밥을 먹기 위해 굳이 일본까지 찾아가는 열성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다 해당 초밥집은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고 이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떤 식당에서 손님에게 비상식적으로 굴었다거나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보도가 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 식당을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반대로 일부러 그런 곳을 성지순례하듯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찾아간 곳을 자신의 SNS에 인증하기까지 하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불친절, 문제적 식당에 찾아가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은 굳이 불친절, 문제의 가게에 찾아가서 인증샷을 남기는 걸까요? 문제의 가게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심리와 같습니다. 즉, 한쪽에서 나르시스트로부터 옳지 않은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그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나르시스트가 자신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월감을 느끼는 이른바 세미 나르시스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걸 알았을 때도 공감하거나 진지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럴 때 이들은 내심 흡족한 미소를 짓습니다. 피해를 당한 저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심지어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신과 오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고 정작 나르시스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에겐 모두 나르시스즘이 있고 이 나르시스즘이 성숙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걸 자기 우월감을 느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혹은 어떤 가게가 상당히 문제의 행동을 특정 고객에게 했다는 게 화제가 될 때 깨어있는 사람은 곳을 찾아가지 않지만 세미 나르시스트들은 도리어 그 가게를 찾아가 자신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 우월감과 자기애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은 기묘하게 나르시스트의 편을 들면서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그 사람 전혀 안 그래 보이던데? 그 사람 나한테는 친절하더라 라면서 은근히 자기 우월감을 내세웁니다. 평소에 웅크리고 있었던 자기애를 펼치는 것이죠. 마치 한껏 웅크리고 있던 개구리가 두 팔과 두 다리를 활짝 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편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2차 가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나르시스트의 편을 들며 교묘하게 자기 우월감을 채우려면 당신은 혼란스럽고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나르시스트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기어코 나르시스트에게 대고 나서야 당신에게 피해를 호소하려 찾아온다는 것을요. 정작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던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직접 당하고 나서는 당신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해진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이전에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하면 도리어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살다가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오히려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두고 볼 필요도 없고 거리를 둘 필요도 없고 그냥 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의 심리란 게 남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 매우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또한 이런 사람을 당신이 참아주고 애써 속 좁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이해해주고 인간관계를 이어가봤자 당신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뒤늦게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에게 피해를 입고 나서야 자기도 당했다고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를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나눌 줄 모르고 자기 아픔에만 공감해달라는 사람이 당신의 곁에 있어봤자 당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아서 지금 당장은 당신에게 그닥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냥 살짝 얄미운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느껴지겠지만 만일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어느 순간 수틀리게 되면 당신에게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을 만큼의 문제적 인간, 세미나르시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의 심리는 사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거봐, 나한테는 안 그러잖아. 이런 것들에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매우 부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실한 사람을 굳이 옆에 둬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나르시스트의 편을 든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르시스트의 편을 드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유하자면 수수깡 같은 인간 수수깡입니다. 사실 이들 스스로도 내면의 단단함이 1도 없고 쉽게 꺾이기 때문에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휩쓸리고 저를 휩쓸리고 자기애를 채우고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려는 매우 하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내실 있는 당신의 내일을 지켜나가길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